자,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어떻게 스토어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다.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판매 관리라는 메뉴에 발주 발송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 신규 주문이 들어왔는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신규 주문이 들어왔는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주문 들어왔는 내역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 또는 여러분들이 발송을 할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신 다음 발주 확인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은 발주 확인 완료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상품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장을 입력하시면은 배송 처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상품은 자동으로 배송 추적이 되면서 해당하는 상품이 고객님께 도착을 했을 때, 배송이 완료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정산이 또 자동으로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문 처리가 완료가 된 다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고객님께서 구매 확정을 눌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님들이 리뷰를 작성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건 사신 다음에 자주 리뷰를 작성해주시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작성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 판매자, 나도 이제 판매자니까, 나도 이제 빨리 리뷰를 써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매 확정을 누르는 고객. 또는 리뷰를 써주는 고객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바로 정산이 되겠고요. 구매 확정을 눌러주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배송 완료가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 한마디로 택배사와 연동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배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서 해당하는 상품은 8일 후에 정산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선정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은 빠른 정산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건 좀 판매자 등급이 좀 높아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일 후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발송하시고 나서 거의 2주 후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다시 나에게 정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리뷰를 빠르게 남겨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객님들이 리뷰를 작성해 주고 구매를 확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현금 흐름이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을 사입하는 비용도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 되고 대금 처리도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문권은 배송 완료, 해당하는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 수령하는 상품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카메라나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실 때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직접 수령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들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문 수령을 하실 때이 판매자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문 수령하셨으니까 이제 이 해당하는 상품 구매 확정 좀 눌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해당하는 배송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 완료에 대한 시일을 이 시스템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권의 발송 처리 이를 기준으로 해서 28일째 되는 날에 돈이 다시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데요. 상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28일 동안 돈이 묶여 있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고객님께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지가 해외 주소인 경우, 해외 구매된 상품 판매하신 경우에 45일째 되는 날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된 상품 판매를 하실 때에도 고객님 한 분 한 분 사실 채팅으로라도 구매 후기 독려를 좀 해주시면서 구매 확정을 좀 유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돈이 묶여있게 되면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산 기준 일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송 시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제가 판매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전달은 수제 식품이나 맞춤 제작 상품을 제작하시는 것 외에는 웬만하시면 이용하시는 것을 조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문 수령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서 배송을 한 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조금 나쁘게 사용하시는 판매자님들은 어뷰즈, 한마디로 작업, 조작을 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행위로 네이버가 판단을 해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판매 정지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접 전달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고서는 웬만하시면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례로 친구가 하나 구매해줬는데 친구 만나는 길에 직접 전달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심의 요소가 있죠.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송 추적도 안 되고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 또 공산품인 경우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사 계약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약 택배사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께 자주 방문하는 택배를 배송해주는 기사님 계시죠? 그 기사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 오시는 길에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두 번째는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로지아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급하게 제가 직접 보내야 되는 상품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로지아이를 사용을 했을 때에 그냥 CU 편의점을 사용을 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도 3,000원인데 로지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면 2,65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100원의 마진이라도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싸게 여러분들 계약할 수 있는 택배사를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요즘 택배사분들은 기사님들은 굉장히 이런 택배 쇼핑몰과 계약해가지고 쇼핑몰 택배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두 개 나간다고요. 에이 뭐 귀찮아서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 택배 기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돈을 많이 버시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계약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이러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계약 택배는 여러 회사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제일 잘 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에 물어볼 겁니다. 예상 한 달에 몇 개 정도 나갈 것 같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뭐 아직 시작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나가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고객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800원, 2,500원 정도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한 3,000원 정도의 계약을 해준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일수록 택배를 보낼 때 검수 사진 또는 택배를 포장하는 곳 위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셔가지고 영상으로 꼭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상품을 수령했는데 왜 깨진 상품 보냈나요? 상품이 찢어져서 왔어요. 등등을 요구를 하셔서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더럿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 포장하는 단계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택배 기사님이 상품을 이동시키는 당시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또는 고객님이 상품을 뜯다가 실수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님께는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상품 사진과 그리고 택배 박스 사진을 같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상품을 포장하는 당시에 항상 사진을 촬영하셔가지고 상품이 문제없는 상품 검수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 도매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반품 교환이 들어왔을 때에 해당하는 반송지를 여러분들 주소로 해놓으셨다면 여러분들 위탁 도매 상품을 재고를 안게 되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고객님이 반품을 요청하셨거나 교환을 요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고객과 그리고 위탁 도매 회사 사이에서 CS 처리를 가운데서 잘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나 반품이나 취소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다면 첫 번째로 반품과 교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수취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단순 변심이었을 경우라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반품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송 택배를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의 자동 택배사, 우체국 택배를 이용을 하셔서 해당하는 상품을 수거하셔가지고 다시 되파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신 다음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교환할게요, 반품할게요 라고 해서 반품 상품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큰 사이즈를 다시 보내드렸는데 이 상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상품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시잖아요. 그러시게 되면은 상품이 딱 도착했을 때 문제가 없이 다시 팔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고객님이 신고 다니셔서 착화하는 흔적이 있다면 다시 팔수 없죠. 그러면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미 상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교환이 다 처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거가 되신 다음에 환불이나 교환 처리해 주시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취소가 들어왔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발주 확인을 한 상태에 고객님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상품을 아직 발송하시기 전이시라면 해당하는 취소를 처리해 주시고요. 이미 택배가 진행이 되고 내 손을 떠났다라고 하신다면 취소를 거부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또 관리를 하실 때에는 고객님께 스토어 찜을 해달라, 그리고 소식 받기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스토어에 어느 정도는 팬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스토어에서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왼쪽에 있는 메뉴, 고객 혜택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주시면 혜택 조회,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혜택을 등록을 하시고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쿠폰을 발행하시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판매자의 충전금에서 차감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를 여러분들이 할인을 해주는 쿠폰을 발행할지에 대한 것은 꼭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쿠폰 발행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이 스토어 찜 이라든지 아니면 소식 알림 받기 이런 걸 진행을 할때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100원, 200원도 더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쿠폰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쿠폰 발행은 하셔서 고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관리를 하실 때또 리뷰 관리가 중요하겠는데요. 이 리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기능 중에서 리뷰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상품 페이지와 리뷰 상단 페이지 부분에 이런 리뷰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품 상세 화면이나 아니면 리뷰 작성 화면에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로 해서 품질 좋은 리뷰가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게 된다면 고객님들은 사실 상품 페이지보다 고객님의 리뷰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품 페이지 먼저 보기 전에 리뷰 버튼 먼저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사실 먼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상품을 많이 구매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고객님께서 리뷰를 많이 작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뷰 이벤트는 진행을 해주시고 일주일 또는 한 달간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상품 페이지 상단에다가 축하합니다. 7월에 우리 구매 후기 이벤트 당첨자 누구누구누구 만 포인트씩 지급해드렸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리뷰 이벤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포인트 받아가세요 라고 한 동료 이미지 같은 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아 진짜 주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포장하셔서 보내실 때에도요 리뷰 써달라고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스티커라도 붙여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상품에 리뷰를 써주는 이유는요. 상품을 딱 뜯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을 때 리뷰를 작성을 해주고요. 또는 상품을 딱 받았는데 판매자의 정성이 너무 많이 보이는 포장의 모습을 봤을 때도 사진을 이거는 좀 남겨줘야 돼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고요. 또는 옷을 입어봤는데 너무 이뻐요. 그럴 때에 또 해당하는 상품 리뷰를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은 불만이 있을 때도 쓰지만 너무 좋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 상품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있지만 이런 리뷰가 조금 잘 올라오는 페이지라고 한다면 또는 잘 안 나오는 페이지라 하더라도 리뷰를 독려하는 스티커 한 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일례로 여러분들도 배달 음식 시켜 서 드셨을 때 위에 리뷰 이벤트 스티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손글씨로 판매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면 와 이 판매자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또 리뷰도 남겨주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이러한 리뷰는 나중에 여러분들 상품을 상위 노출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시니까 꼭 리뷰 이벤트는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리뷰 이벤트는 해당하는 리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문의 그리고 리뷰 관리라고 하는 곳에 리뷰 이벤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 혜택은 이곳에서 등록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출 관리라고 하는 메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 한마디로 네이버에서 여러분 사이트가 잘 검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쇼핑이 내 상품이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노출 관리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쇼핑 윈도우 노출 제한, 기획전 제한, 럭키투데이 제한, 노출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쇼핑 윈도우 노출 제한이라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만약 윈도우에 입점할 수 있는 개설 조건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곳에서 노출 제한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윈도우 메뉴가 따로 열리면서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윈도우 한마디로 네이버에 메인으로 가시게 되고 쇼핑에 들어가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다 윈도우입니다. 그러니 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여러분들이 개설 조건 확인하셔서 윈도우에 입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쇼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획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획전들은 판매자들이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50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기획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획전 관리를 통해서 기획전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럭키투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좀 전에 보셨던 이곳에 핫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핫딜이라고 하는 곳에 럭키투데이라고 하는 탭이 탭으로 나옵니다. 이 럭키 투데이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소셜 커머스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할인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시고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판매를 좀 촉진하고 싶은 시즌이 되셨을 때이 럭키 투데이를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되는 구좌가 핫딜 구좌와 여러분 그냥 리스팅 상품 위치랑 두 곳에 여러분들 상품 노출될 수 있으시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출 서비스 관리인데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에 연동 중이라는 것이 되어 있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네이버 쇼핑, 좀 전에 보셨던 이런 곳에 상품이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연동 중이셔야겠죠? 그리고 네이버 톡톡 아마 회원 가입하신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함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곳 사용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곳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나라도 하셨으면 이곳에 설정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여러분 스토어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스토어가 노출이 되죠.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여기 있는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곳에 설정함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 될수 있도록 이 설정함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고객님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내 스토어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 스토어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내 스토어에 유입되고 있는 고객들은 몇 명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내 스토어를 쳐다보고 있는 고객들은 몇 명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노출 관리 메뉴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 설정함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에 발급 아이디를 입력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애널리틱스 화면으로 이동이 되실 거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오른쪽에 있는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신 다음 오른쪽에 톱니바퀴로 설정하기를 누르시고 사이트 등록에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명 스마트 스토어, 이건 저만 볼수 있는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사이트 URL에다가 여러분들의 스토어의 주소, 여기 있는 로고를 클릭하시면 스토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스토어 주소를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발급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발급 아이디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 설정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발급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검증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 스토어에 들어오는 고객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고객님들이 일주일 동안 몇 명이 방문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 스토어를 보고 있는 고객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유입되고 있는 키워드, 검색어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내 상품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의 자주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요일, 체류 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에도 해당하는 요일과 시간을 좀더 주력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검색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음에 가입하시고 운영하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을 정말 응원하고요. 첫 번째로는 KC 인증이 되는 상품은 꼭 해당하는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 연결 제품이나 식품 등등의 상품들은 인증이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더 검증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좋고 상품 수가 많은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검색량이 높고 상품 수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그곳 안에서 제가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순위가 뒤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은 세부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판매를 하신다면 귀안 아픈 마스크, 시원한 마스크, 숨쉬기 편한 마스크, 이런 것들이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키워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판매자로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연습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키워드 조사들은요, 세부 분류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주시는 것. 아까 제가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여드렸죠? 네이버 데이터랩에 500개의 인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하는 키워드와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세부 키워드 찾는 것. 이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틈새 상품, 틈새 키워드를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자는 잘 파는 영업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상품을 고객들이 잘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나쌤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실시간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무료로 또 대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나쌤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 스토어 운영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 저와 함께 배워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기대하고 있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쌤 김경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